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안성배입니다. 제가 이번에 만들 영상의 내용은 파이썬으로 OpenCV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차량 전방의 이미지로 차선을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전자공학과 융합 캡스톤 디자인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먼저 유로트럭이란 SCS 소프트웨어에서 개발, 유통을 한 드라이빙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차량의 이미지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OpenCV입니다. OpenCV란 아파치 라이선스의 오픈소스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입니다. 인텔에서 개발을 주도했지만 현재 인텔에서는 손을 뗀 상태입니다. 영상 관련 라이브러리로서 사실상 표준의 지위를 지니고 있을 정도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럼 이제 차선을 검출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유로트럭 시뮬레이터의 화면을 캡처하고 스크린샷을 numpy 배열로 변환을 합니다. 스크린샷을 numpy 배열로 변환을 하는 이유는 OpenCV 라이브러리가 numpy 배열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후 이미지 처리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썬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OpenCV 라이브러리와 numpy 그리고 pyautogui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합니다. 첫 번째 함수는 그레이스케일 함수입니다. 그레이스케일 함수는 이미지를 흑백 이미지로 만들어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레이스케일 함수로 처리된 이미지를 가우시안 블러 함수로 다시 한번 처리합니다. 가우시안 블러 함수는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불필요한 노이즈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캐니 엣지 디텍션 함수를 사용해서 이미지의 윤곽선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엣지를 디텍션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처리된 이미지를 필요한 범위만큼 화면의 좌표로 잘라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른 이미지를 90도, 135도, 45도로 라벨링을 할수 있습니다. 90도는 직진, 135도는 우회전, 45도는 좌회전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라벨링을 할 때는 키보드 함수를 활용했습니다. 키보드에서 방향키 왼쪽, 앞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여서 각각의 키를 누를 때그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라벨링을 하여 이미지를 저장을 하였습니다. 45도는 키보드의 레프트를 눌렀을 때의 이미지, 90도는 키보드의 업을 눌렀을 때의 이미지, 마지막으로 135도는 키보드의 라이트를 눌렀을 때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저장한 이미지를 CNN 모델로 학습을 시키면 그 처리된 이미지에서 각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된 대로 이미지 처리된 영상에서 도로의 각도를 예측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측 각도로 다시 그 각도를 활용해 키보드에 입력을 주면
자율주행 모델을 간단히 완성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의 영상은 앞서 만들어진 도로의 각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활용한 자율주행 영상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도로를 잘 따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NN 모델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OpenCV의 호프라인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프라인 함수는 이미지에서 직선을 검출하는 함수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캐니에지 디텍션까지의 이미지 처리된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 직선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검출되는 직선의 각도의 범위를 설정하면 해당 이미지처럼 도로의 직선 차선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출한 직선을 화면 중앙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자율주행의 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90도를 기준으로 왼쪽에 가까워질수록 우회전을 하도록, 오른쪽에 가까워질수록 좌회전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왼쪽 차선과 중앙의 거리가 좁아지면 우회전, 멀어지면 좌회전을 하여 최대한 차선의 중앙을 따라가도록 만든 모델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차선을 잘 따라가는 모습을 앞선 모델과 마찬가지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객체 검출을 위한 오픈소스인 YOLO입니다. YOLO는 You Only Look Once의 약자입니다. YOLO는 버전마다 라이선스가 다른데 제가 사용한 것은 버전 5로 GNU GPL 3.0 라이선스입니다. 먼저 로우 데이터로 시뮬레이터의 화면을 모읍니다. 이렇게 모은 각각의 이미지에서 차량의 이미지를 따로 모아서 라벨링한 데이터를 만듭니다. 이렇게 라벨링된 데이터를 YOLO 모델로 학습을 시켜서 학습시킨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시킨 모델을 활용하여 다시 OpenCV 라이브러리로 검출된 객체, 즉 차량을 다시 이미 화면에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차량을 표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된 정도와 라벨링된 데이터에 따라서 이 모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는 차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잘 검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OpenCV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융합 캡스톤 디자인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함수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여기서 활용된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키보드 같은 라이브러리도 있고, OpenCV, NumPy 등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이런 모델을 직접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